그래 나 잘할 걸 생각해 나 잘할 걸 생각해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나 당당하게 살게 찰가루들의 8월은 어땠을까요? 8월 한 달 쌓인 철가루 문자에 스위스로가 대댓글을 달아드립니다. 센스있게 달아주세요. 최순우님이 오랜만에 잡힌 소개팅 나 하필 배탈나서 상대분과 얘기 10분 하다 화장실 가는 걸 반복했어요. 애프터 수락 안 된 게 이거 때문이겠죠? 그것 때문일까요? 이게 웃겨요? 왜 이렇게 많이 웃어요? 네, 웃겨요. 네. 자 그럼 441번님 처서가 지나자마자 바로 가을 날씨 같아요. 역시 절기 is science. 저만 안 덥나요? 저도 더워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백주연님 친구랑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친구가 말도 안 되는 호함을 넣어서 미치겠어요. 친구의 호함병 고칠 수 있을까요? 마이크는 잭을 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신박하다. 이제 무선 아니에요? 어? 무선인가? 걸렸어. 아, 야 진짜? 진짜 월간 스위스로 8월에도 9월에도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자, 한 달에 두 번 보니까 더 반가운 분들이죠. 오늘도 아침부터 노래하러 와주시다니요. 네, 오늘도 아침부터 노래하러 이렇게 와주시다니요. 예. 우리 이노진, 송우진, 김영우 스위스로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위스로입니다. 네. 야. 야. 자, 이거 문자 어때요? 이현정 님이 네. 오겹스. 아, 오디오 네. 겹치는 스위스로 넘나 좋아요. 출근길이 즐거워지고 있어요. 야. 오디오 물리는 넷에서 발전했다. 응. 사실 이것도 호진 씨가 없으면 이런 게 안 생기죠. 왜 남 얘기처럼 하세요? 아니 이거는 오겹스 아, 그러니까. 스위스로만 딱 한 거니까. 아, 예, 좋습니다. 예, 나는 네. 빠진 거니까. 아, 그렇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정답. 둘이 캐릭터 너무 비슷한 게 대단한 문자 아닌 거에 너무 사활을 걸지 않나요? 아니 소중하게 보내주신 문자가 아, 얼마나 정말 이거 없으면 아, 프로그램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어, 난 무한하게 하는데도 참 뭐가 있고 이렇게 갑자기 정색하는 것도 굉장히 비슷하고 언제 한번 저희 우진 씨랑 저랑 한번 안 나와볼게요. 두 분이서 오디오가 물리는지 한번 어, 진짜 기대됩니다.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밑을 보세요. 싹싹 빌고 있어요. 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양희열님 문자 볼까요? 네, 스스로 오늘 의상 궁금하네요. 저번엔 휴가 룩이었는데 오늘은 뭘까요? 오늘 우진 씨 무슨 룩이죠?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냥 오늘 평범 약간 남친 모르겠습니다. 룩이에요 오늘. 오히려 우진 씨가 휴가 룩이네요. 오히려 그렇지. 네. 약간 페도라 쓰시고. 편하게. 아 우리 유영민님이 호진님 네. 영우님은 옷을 맞추셨는데 우진님만 연락을 못 받으셨나 봐요. 어. 문의가 없으시네요. 아, 아. 셔츠로. 어, 셔츠로. 네. 네. 사실 뭐 의상 컨셉이 사실 없었죠. 아,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네. 약간 이것도 약간 스트레스 주는 것 같아서. 아, 예, 아닙니다. 전혀 주지 않겠습니다. 노래만 스트레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시작하면서 우리 8월 철가루 문자에 대댓글 달면서 시작했잖아요. 네. 소개팅 배탈이 있었고 절기 매직 와우 네. 화환병 친구 각자 제일 공감만 가는 문자를 고르려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노래방 요즘은 무선이니까 어, 나도 그건 조금 아까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 나는 잘했다 싶었거든요. 어, 나도 신박했다. 근데... 아니 딱 보니까 마이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잘했는데 그러니까. 네. 다들 이제 기억 속의 노래방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요새 다 무선이죠. 발전했다. 생각해 보니까 네. 그렇네요. 우리 다 이제 잭 달리고 줄이는 거 생각했는데 다 꽂는 거 있고 막 그래. 네. 네. 자 지난 7말 8주 스페셜 때문에 올 초에 지금 한번 보고 올 말에 또 보내요 그죠. 네. 지금 어때요? 이 기분을 여덟 글자로 말한다면 너무너무 좋아 좋아. 아 너무너무 좋아 좋아. 아 네. 대단하죠. 판에 박힌 그런 표현. 네. 아 진짜. 아닙니다. 아닙니다. 와. 잘하셨어요. 네. 눈 떠보니 월말이네. 아. 어. 눈 떠보니 월말이네. 한 달에 두 번씩은 좀. 아. 두 번씩은 좀. 어 맞네. 약간 좀 염세주의 문자. 패시미스트. 자 철가루 우리 조윤수님이 최근 스위스로에 빠졌습니다. 덕질하고 싶은데 어디서 덕질할 수 있을까요? 오 일단 스윗 드라이브랑 그죠? 네. 허지웅 쇼 말고 또 어디서 세 분을 볼 수 있죠? 진짜? 여기요. 여기 철파엠. 저희가 방송을 고정적으로 하고 있는 건 그 세 방송이거든요. 오. 그리고 예. 뭐 너튜브 같은 거는? 그렇죠. 저희 유튜브 채널로 네, 오셔야죠. 채널에서 보셨습니다.
그 스위스로우. 스위스로우 바로 치면 나와요. 그냥 치면 나옵니다. 그냥 스위스로우예요. 네네. 오, 그럼 거기서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 조윤수님. 네, 저희가 올려놓은 컨텐츠가 많습니다. 아, 컨텐츠. 뭐 최근에 올린 건 뭐예요? 최근에 올린 건 없고요. 아니, 아니 이런 방송해야죠. 아니, 저희. 가수 유튜브는 그래요. 네. 뭐 앨범 나왔을 때 올라가고 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이거 많이 올래. 와, 지금 쭉쭉 있네요. 저희 콘서트 때 영상이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예, 수백 개의 영상을 제가 미리 올려놨습니다. 어, 네. 좋아요. 다 보시라고. 네. 자, 그럼 이제 스위스로 함께하는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자, 매달 이달의 알고리즘을 픽해서 토크다고 퀴즈도 풀어보잖아요. 네. 8월에도 일들이 좀 많았죠. 그렇죠. 일단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아, 비 그렇죠. 많이 왔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피해가 있었고. 네. 네. 저 그 기사 본 것 같은데 태연 씨가 철파엠 듣는다. 아, 그 기사 봤어요. 예. 네. 사실 소녀시대가 15주년 기념으로 이제 Forever One으로 컴백을 했는데 네. 아영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우리 태연 씨가 나는 여기서 만나진 않지만 귀로 듣는 친구가 있어. 우와. 철파엠을 거의 매일 듣고. 소름이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마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특별한 선물이라도 해드렸어요? 선물 같은 거는 뭐 안 했고요. 아, 네. 예. 아니 뭐 선물도 하기가 또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갑자기 방송에서 했던 건데 하면은 뭐 김영란법에 걸리나 그런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읽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아주 흥미진진해요. 결론이 어떻게 될지 한번 아주 흥미진진해요. 자, 그럼 이제 철파임이 픽한 8월의 알고리즘은 과연 소녀시대 태연 이게 있을까요 뭘까요? 컷으로 확인해보죠.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역삼요. 매회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로 돌풍을 일으키며 신드롬급 인기를 끌어온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큰 희생이 아닌 작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줬고 진정한 공존의 의미도 알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긴 여운의 의미는 아마도 성장에 안겨준 뿌듯함이 아닐까요? 또 하루 모험이 철파임의 픽한 8월의 알고리즘은 바로 많은 분들의 인생 드라마가 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우 to the young to the 우 young to the good to the me. 와, 이게 첫회 시청률이 아까 0.9%였대. 1%가 안 됐대요. 근데 입소문이 나면서 마지막 회가 무려 17%. 와, 요즘 시대. 와, 야, 진짜 요즘에 17%면 그죠? 옛날에 한 50% 되는 체감상 거죠. 그런 느낌이네요. 예, 예,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심상치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세 분은 드라마 우리 우영우 보셨나요? 저는 일단 이름이 너무 친근하고 이뻐서 네. 제가 우리 김영우 생각하느라 아, 네. 그런데 영우 네. 그렇죠. 네. 성은 다르지만 네. 요즘에 소개를 우영우 아니고 김영우입니다 뭐 이제 이러고 글쎄 괜히 우영우 아니고 김영우입니다 네. 오. 아니 많은 분들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인생 드라마로 꼽고 있는데 사실 이제 사람마다 인생 드라마가 다양하죠. 그렇죠. 네. 세 분은 인생 드라마 있나요? 어 있죠. 어, 뭐예요? 우리 우영 말고 김영우. 예, 저는 미스터 선샤인이. 미스터 선샤인. 아, 미스터 선샤인이. 아, 이병헌 씨 나왔다. 유진초에. 유진초. 네. 아 좋다. 또 그러면 우리 또 호진 씨는. 전 최근에 그 저기 구 씨. 아. 어 저기. 저기 나의 해방일지. 아, 나의 해방일지. 맞아, 맞아. 아, 제목이 생각 안 나요. 갑자기 형도 생각 안 났죠. 나도 지금 그럴 나이죠. 희한하다. 구시 네. 하는데 좀. 손성구 씨. 범죄 도시요? 어, 범죄 도시를 뻔했어. 너 납치 당했어. 어, 그러면 우리 또. 예, 저는 최근에 재밌게 본 거는 그해 우리는. 그해 우리는. 김다미 씨, 최우식 씨 나. 맞아, 맞아, 아, 맞아요. 네, 정말 다 최근 드라마들이 있네요. 네네네. 연애하고 싶게 만드는 네. 드라마였어요. 어, 전 이태원 클라스였는데. 아, 연애 지금 연애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 어, 나 어디서 노래 나갔는데? 예, 우영 아니고 김영우 씨 노래. 우영, 우영이었어. 아, 이태원 클라스였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알고리즘 스몰 토크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나의 인생 드라마. 자, 철가라도 공감 문자 받아볼게요. 가장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도 좋고요. 기억나는 명대사, 명장면 다 좋습니다. 나의 인생 드라마, 최애 드라마에 대한 추억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몇 번 뽑아서 소개하고 선물도 줄게요. 자, 그럼 이어서 알고리즘 퀴즈도 드릴게요. 자, 이건 스위스로가 직접 주세요. 잠깐 좀 왜 자꾸 웃으세요? 아니 띠롱띠롱이 너무 웃겨요. 아 웃기는 부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진 씨. 아 많은 분의 인생 드라마를 쓴 어떤 작가님의 드라마들의 명대사를 들려드릴 텐데요. 어. 이 작가님은 누구인지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드라마 대사입니다.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데? 참아도 내가 참아.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상합니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아니다 이건. 난 말이야. 안녕하세요, 조성모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드라마도 나가야죠.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두 번째 드라마 대사입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띵! 띵 느끼지? 자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드라마 대사입니다. 길라임 씨에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저한테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임 씨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아, 이런 대상이 있었군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전도연이에요. 성태야. 안 터진 거 왜 이어받으세요? 아, 못해서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저도 못했어요. 자, 여러분 스위스로가 들려준 드라마 명대사들. 이거 다 어떤 드라마에서 나온 건지 아시겠죠? 아, 예. 대단한 드라마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와, 셋 다 너무너무 유명한 드라마인데 이 인생 드라마들을 쓴 작가님의 이름은 뭘까요? 이야, 이거 어렵다. 어려운데요? 근데 유명한 작가님이잖아요. 에, 유명하시긴 하죠. 아, 그래요? 보통 그분 작가님 아, 바로 딱 떠오르세요? 저는 딱 하자마자 우와. 예. 너 이번에 그 드라마 작가님 거 봤어? 근데 그 드라마 작가님 결말이 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아, 역시 네. 배우는 달라. 네. 저는 이름은 알아도 성이 헷갈릴 것 같아요. 검색하셔야 되겠네요. 그렇네. 그러면 정답과 함께 나의 인생 드라마 최애 드라마와 관련된 추억까지 보내주세요. 자, 4부에서 스윗소로 라이브 되시니까 기대해 주시고 우리 이 와중에 목격담이 하나 왔어요. 빨리 볼까요? 5772번님이 네. 얼마 전에 저희 카페에 아이들에게 너무 자상한 손님 한 분이 오셨어요. 직원들과 저런 사람과 결혼해야 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김영우님이셨어요. 가신 다음에 알았다는 아쉬워요. 요 얘기는 사부에서 이어갈게요. 스테이트는 정권이네요. 아침에 파워 FM 어때 기분 좋게 김영철과 함께 해줄래 괜히 아침을 선물할게 baby don't worry yeah. Power FM good for you 자, 저 영철이와 티키타카가 정말 잘 되는 세 분이죠. 오디오 물리는 남자들, 화음장인, 토크장인 스위스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니까 한 번 더 외칠까요? 9월에도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박수 한 호! 자, 아까 우리 퀴즈 정답 발표하기 전에 아까 네. 영우 씨, 네. 우리 우영우 말고 김영우님, 네, 5772님이 목격하셨다고 카페에서 아까 자상한 손님 한 분이 김영우님이셨다고 카페를 네. 간 적은 있겠죠, 그죠? 그럼요. 저기 네. 그저께 기억나세요? 예, 네, 근데 아니 제 진 것도 아닌데 저기 그러니까 왜 그러고 이게 기억 나시는 거 아닌가? 우리 애기들한테 되게 근데, 잘해줬나 봐, 너가. 아니 근데 예, 그냥 매번 가면. 그냥 하는 거지. 뭐가 뭐 기억이 나고 아 그때 내가 얘한테 정말 자상하게 했었지는 아니니까. 그렇지. 와 되게 늘 자상하니까 어떻게 보면. 멘트가 괜찮다. 아니 그리고 뭐 겉으로 봐서는 모르지만 네. 자상하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되게 자상한 표정으로 조용해라. 인지 안톤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장난감 안 돼. 빨대 꽂아 먹어.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직원들이랑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야 된다면서. 닥쳐.
자상하게 인자. 자상하게. 자, 그럼 이어서 아까 드린 알고리즘 퀴즈 정답부터 확인하죠. 문제는 스위스로가 들려준 명대사들을 쓴 드라마 작가님 이름을 맞히는 거였는데 네. 일단 명대사 한 번씩 다시 해볼까요? 네. 네. 거의 비슷하게 했죠. 첫 번째는 네. SBS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박신양 씨의 대사였습니다. 너 도대체 뭐야? 왜 이러고 있는데? 참아도 내가 참아. 그리고 참을 이유가 뭐야?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저 남자 내 애인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못하냐구. 두 번째는 드라마 도깨비에서 공유 씨의 명대사. 아 이거는 뭐.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아, 역시 자상해. 세 번째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현빈 씨 대사였습니다. 길라임 씨에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넵. 저한테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임 씨의 열렬한 팬이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요? 김은숙 작가님이었습니다. 김은숙 작가님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서로의 연기력 솔직히 어때요? 연기를 뭐 전공한 적은 없지만 네. 네. 연기력이라고 할 거를 있으니까 연기라고 표현하면 아니, 되게... 목소리 톤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아 그렇죠 네, 톤이 비슷하지 않으면 아니 뭐 별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아니 뭐 탐나는 대사 있었어요 이거 내가 하고 싶었다 이런 거 뭐,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것도 있었죠 원래는 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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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명대사들이 근데 굉장히 감정을 담아서 좀 나중에 들으면 약간 닭살 간지러운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개그맨들은 이런 걸 오버해서 자꾸 살리니까 본인이 잘하시잖아요 아프냐 아프다 뭐 이런 거 근데 명대사 듣고 나서 네. 개그맨들 패러디 계속 해놨잖아요 네. 원본 들으면 안 그런 거 알죠 아, 예, 아 좀 제일 심했던 게 네. 날 쏘고 가자. 그래서 안성기. 근데 들었더니 회원님. 어떻게 한줄 아세요? 날 쏘고 가라. 와 너무 담백해가지고. 날 쏘고 가라. 예. 그렇게. 쏠 수 있어. 뭐 이 정도인데 다들 쏠 수 있어. 네 너무 오버해가지고. 김희애 선배님 것도 그냥 특급 칭찬이야 이 정도. 아, 아 맞아요 맞아요. 특급 칭찬이야 이렇게. 네, 아 그거는 저기 본인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자폭을 해. 네, 다른 분은 몰라도 그분은. 예, 네 그랬네요. 예. 제가 했네요. 자 그렇다면 쭉쭉 정답 보자 알고리즘 퀴즈 정답. 자 3250번님. 네. 정답 김은숙 작가님. 저는 도깨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다시 보는데요. 여러 번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진짜 여러 번 봐도 처음 보는 것처럼. 네. 오 이다솔님 김은숙 작가님 상속자들도 재밌어요. 이민호 씨 대사였던 나 너 좋아하냐? 한 분씩 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이거 되게 독특했어 대사 되게 뻔뻔하게 해야 돼요 나 너 좋아하냐? 오 이래야지 살지 어떻게 똑같지 못하니까 이렇게 그렇죠. 해야지 네, 그렇죠 이거 약간 우진 씨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나 너 좋아하냐? 오 그런 느낌 무조건 박수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죠 그게 아니라 나 너 좋아하냐? 이랬잖아요 이 뭐니? 다음 거 봐요 그러면. 네, 네. 이정숙님. 네. 이정숙님께서 김은숙 작가님, 애기야 가자. 오, 아직까지 기억 남는 명대사죠. 맞아, 박신양 대사 중에 있었어요. 파리의 연인. 자, 월간스로 스위스로 오늘 문자 주제가 나의 인상 드라마 최애 드라마에 관한 추억을 또 받아보고 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쭉쭉 오고 있나요? 자, 우리 철거리들이 보내준 문자들 쭉쭉 만나볼까요? 자 먼저 우리 아이디가 사용명님 어, 네. 저는 연애시대요 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아 이거 진짜 명곡이죠 이 드라마 손예진 씨 나왔다 네 강우성 씨 그렇죠 드라마 음악 감독이 그 우영우 음악 감독인 아 그래요 씨. 네, 노영심 씨 네. 네. 이때는 OST도 진짜 유명했다 맞습니다. 솔직히 이건 인정이죠 네. 아. 스위스로의 아무리 네. 생각해도 난 너를 그래서 제가 이걸 따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엔 김영철 이렇게 해서요 했어요 이거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침엔 김영철이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박수 네. 네. 자 이어서 우리 군침도는 허니 듀멜로님 장장 150부의 서사 수많은 명대사를 남겼던 여인 천하요 매야 아 그 이거구나 안 따라해 보신 분 없죠 기억나요 이게 아마 도지원 선배님 네 맞아요 경빈 아 경빈 아마 도지원 선배님도 나중에 초반에 그렇게 하시다가 중반부까지 좀 부담 가지셨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는 매야 솔직히 약간 그 고래처럼 처음에 고래 그다음에는 고래
네. 7439님 마음의 치유를 해줬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제 인생 드라마입니다. 스르이 스르이. 네, 정말 이 드라마 보면 뭔가 나까지 착해지는 느낌. 아 그렇죠. 네, 맞아 맞아. 자 그리고 또 우리 7820번님. 네. 네 동백꽃 필 무렵이요. 아. 강하늘 씨의 직진남 연기 너무 좋았습니다. 왜 나한테는 그런 남자가 안 오지? 예. 강하늘 씨 약간 충청도 사투리 쓰면서. 동백꽃 씨. 동효진 씨랑.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김채호님 커피 프린스요. 아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드라마. 이게 공윤 씨하고 윤은혜 씨하고. 아, 맞아요. 최정환 씨. 아 네. 생각들 다 나네요. 이현 씨. 김은희님 제 최애 드라마는 모래시계죠. 아. 최민수님이 나 떨고 있냐. 아. 어찌 있겠어요. 칼퇴를 부르는 드라마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그쵸. 나 떨고 있니도 있고 하나 더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있어. 내가야.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네. 딱 전형적인 그거잖아요. 저는 원본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기능이 원본이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온 국민들이 다 김영철 씨 버전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한다는 게 문제야.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널 갈 수 있을 것 같아. 넌 내 여자니까. 야, 브라보. 야, 최고다. 메소드다. 3428번이 볼까요? 네. 괜찮아 사랑이야 제 최애 드라마예요. 제가 좋아하는 조인성 공효진 배우가 나와서 좋았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상처는 역시 사람으로 치유된다는 주제가 너무 좋았고 여운이 한참 남았어요. 야 진짜 드라마 진짜 많다고 그죠. 그렇네요. 자 또 1272번님 또 오해영이요. 아. 서현진님이 너무 러블리했죠. 또 오해영. 네. 자 그리고 또 예, 김유경님이 제 인생 드라마는 스토브리그예요. 예. 새벽까지 몰아보던 그날들 잊을 수가 없어요. 박은빈 씨가 그죠? 나왔죠 나왔죠. 네네, 이게 또 야구 드라마여가지고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니까 무조건 봤죠. 아 이거 기억나요? 예 네, 이게 또 비시즌 때 나온 드라마라 정말 재밌게 봤죠. 맞아 네. 맞아요. 스토브리그 와 그때 우리 조한선 씨가 또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철판에서 나와주시고 하셨는데 네. 어? 자 또 어떤 드라마가 있나요? 네 박선진님이 시그널 아 시즌 2 오고 있을까요? 아, 아 시그널도 시즌... 재밌어요. 김혜수 씨랑 조진웅 씨 예. 맞아요. 무정기 이재훈 씨 무정기를 과거와 이렇게 얘기하는 소통하는 예.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I must let you know. 와 지금 방금 너무 욕한 거 알아? 시그널 깜짝 놀랐어. 뭐. 경상도에 약간 무정기 속에 막 괴물 나오는 거 같았어.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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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널 자, 시그널 보내 시그널 보내 이러는 거야. 아, 눈을 이러면서 사이, 서울말로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시그널 보내 죄송합니다. 자 김신철님 사랑의 굴레의 명대사 아. 고두심 씨의 잘났어 정말 야. 어릴 때 많이 따라했죠. 와 기억나요? 예 네, 기억나죠. 일단 김신철님이 일단 저는 김영철 김신철 같은 또래요 지금 느낌도 와 이거 진짜 잘났어 정말 이렇게 노지현 선배님하고 네. 김미숙 선배님하고 아. 고두심 아, 선배님의 삼각관계인데 저 아, 이거는 뭐 드라마 그때 주말 연속곡이었고 K본 국거였는데 이때가 시청률 거의 한 5-60% 나올 때였습니다. 아, 잘났어 정말. 그렇죠. 비아냥거리잖아.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해야 돼요 이거. 어, 네. 자 문자 소개된 분들께 선물 쏘고요. 자 모두가 바라던 그 시간이 나왔습니다. 스위스로가 본인들 노래 중에서 라이브 한 곡을 이제 들려줄 텐데요. 8월의 알고리즘은 많은 분들의 인생 드라마가 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고요. 자 우영우 또한 인생 드라마 올리는 스위스로의 노래가 있을까요? 네. 과연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첫 데이트입니다. 오 이게 어떤 연관 있죠? 보통 이렇게 드라마의 초반부에 풋풋한 연애 로맨스 드라마 초반에 어울리는 그냥 서로 만나러 설레는 마음을 담은 그런 노래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죠. 좋습니다. 첫 데이트. 첫 데이트. 자 스위스로의 첫 데이트 노래 라이브 듣는 동안 8월에 축가받고 싶었던 일 스위스로가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까지 신청 문자 받을게요. 축가장에 스위스로가 한소드 쇼츠 라이브도 해주실 겁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네? 이번에 또 혼이 또 왜 자꾸 중간중간에 웃음이 왜 터지는 거야? 네? 웃음이 왜 터지는 거야? 아니 라이브 하려고 했는데 되게 열심히 읽고 계셔가지고 아. 너무 수고스러워서 너무 예뻐서 아 이거 또 제가 할 일이니까 해야죠. 또 노래하는 동안 네. 또 잘 듣고 있겠습니다. 네? 샵 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입니다. 이제 스위스로의 라이브 첫 데이트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야호! 모닝콜 합시다 눈이 반짝 라라라라 너와의 첫 데이트 피부를 박차고 널 만나러 간다 Hello Hello
따르라 뚜라라따 오늘 그녀와 첫 데이트 진짜 좋은 노래를 틀고 귀찮은 로션도 꼼꼼히 발라주고 바쁜 시간도 살려줄지 바바거 바사바거 이바바거 자 이제 거리로 나가볼까 눈부신 햇살이 노래 안에 라라라라 도와줬대 가벼운 발걸음 널 만나러 갔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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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로맨틱한 거리 오늘은 얼마나 더 예쁠까 손 꼭 잡고 걸을 거닐고 싶은데 수줍어 하도 쑥스러워 하도 그녀가 웃어주면 좋겠어 나 사랑에 빠졌어 난 벌써 두근두근 라라라라 그녀가 내게로 걸어오나 라라라라 그녀는 반짝반짝 웃음 띈 얼굴 뒤로 가슴이 헬로 헬로가 너무 설렌다 진짜. 네, 야, 감사합니다. 이거 부르면서 느꼈어요. 네, 아델의 헬로가 있다면 와 스위스어의 첫 데이트에 헬로 헬로. 아들이냐 물어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냐 물어봤대. 오 실패. 근데 이거 데이트하면서 첫 데이트 불러오니까 네. 소개를 아 노래가 드라마 같아. 노래가 드라마 같다. 가사가 드라마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가사 너무 아까 헬로가 우리, 너무 설렜어요. 우리 그렇게 정한 것 같은데. 네. 아니 이제 반응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이은경님이 와 귀호강함에 출근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할 것 같아요. 네. 500님 아침부터 정말 감미롭네요. 남편이랑 첫 데이트 때 생각납니다. 임정현님 이 아침에 라이브를 해주시다니요. 너무 좋아요. 안선미님 문자 잘 안 보내는데 진짜 아침부터 귀가 호강하네요. 바로 고릴라 켰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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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임정희님 문자가 그거 있잖아요. 이 아침에 라이브를 이 노래를 듣다니요. 이거였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라이브를 해주시다니요. 진짜 고맙습니다. 네. 유행어잖아요. 그렇죠. 네. 유행어죠. 이 아침에 라이브를 듣다니요. 자 그러면 8월 한 달 기쁜 일 축하받고 싶은 일 도착한 문자도 또 쭉쭉 볼 거예요. 네. 축하장에 스위스로가 한 소절 쇼츠 라이브로 축하해 줄 겁니다. 먼저 양주연님 사연 먼저 만나볼까요? 네. 아, 20대 초반부터 10년간 지긋지긋하게 달고 다니던 제 살들 이번엔 확실하게 빼버렸습니다. 와우. 무려 10kg이나요. 그동안 원푸드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15시간 공복 유지 등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는데 항상 의지 부족으로 실패했거든요. 네.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더니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자리에 앉을 때마다 티셔츠가 배에 낄까봐 습관처럼 이렇게 내려다봤었는데 이제 안 해도 돼서 너무 기뻐요. 스위스로 오빠들이 저의 다이어트
다이어트 성공 축하해 주십시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듣고 싶어요. 야, 근데 일단 두 자리수잖아요. 야, 사실 뭐 4, 5kg, 6, 7kg나 또 다르게 10kg면 와 이게 두 자리라면 그건... 4, 4, 5입 하신 건 아니겠죠? 예. 네. 설마요? 와 네. 네. 진짜 10kg는 힘든 일인데. 아니 호진지 같은 경우 이렇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두 자리 빼본 적은 없죠. 네, 네, 네. 그러니까요. 찌지 않아서 문제죠. 어?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적 하늘을 달리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마 마른 하늘 마. 자 준비되셨나요? 죄송합니다. 한번 맞추고 이제 마 투 조용히 좀 해주시겠어요? 원 투 원 투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서럼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모든 너가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갈 거야. 진짜 이 아침에 화음이 들어간 노래를 이렇게 라이브로 듣다니요. 와 진짜 정말 감정이 1도 네. 없어. 아, 그걸 살려주신다. 마, 와, 마 노래 잘하네. 마. 우리 노가비님이 와 노래 잘하는 개그맨인데 노래도 유머러스함도 수준급이고 너무 고급진 목소리 귀가 고생해요. 와 이렇게 고급진 소리는 처음이라 진짜 버릴 게 1도 없어. 와 스위스로 대단합니다. 저거 하려고 자. 막 빌드업 하는 거 봤지. 네, 그럼요. 아. 자, 4868번이 우리 우영우 씨 말고 김영우 씨가 볼까요? 몸치의 운동감각 제로라 네발 자전거밖에 못 탔는데요. 이번 여름에 무릎팍 깨져가며 독학한 끝에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마흔의 8월에서야 드디어 자전거를 타다니 제가 너무 대견합니다. 이번 주부터 가을바람 맞으며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건데요. 격하게 축하해 주세요. 신청곡은 정수라의 환희입니다. 정수라 선배 환희 노래 알아요? 그럼요. 아노나 아노나 이게 포인트인데. 와. 자 오늘 같이 저도, 하실래요? 아니요 같이 저도 신나는 날인데 정수라의 환희. 자 그러면 이젠 원네 이젠 나의 기쁨이 되어 주오 이젠 나의 슬픔이 되어 주오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안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주오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주오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와, 그냥 다른 버전이다 진짜 이거는. 와, 느낌 너무 색다르다. 와, 진짜. 노래 끝나기도 전에 막. 네. 아 이제 그랬나요? 내가. 1초는 좀 쉬어주세요. 네네. 네. 자, 우리 그러면 또 이번에 남윤정 씨가 이 아침 방구석 1열에서 귀요광 지대로 하네요. 와, 진짜 귀요광 지대로지. 그리고 지현이님이 네? 이른 아침 병원 진료 대기 중인데 오빠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진료 잘 받으세요. 이은정님께서 고릴라에서 눈과 귀를 뗄 수가 없네요. 세 분을 철파엠 주쿠박스로 임명합니다. 와 좋아요. 자 그러면 2221번님 하나 더 볼까요? 저 8월 1일부터 새 직장에 출근하고 있어요. 부산에서 새 직장이 있는 충북까지 멀긴 하지만 직장 동료들도 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직 제가 백수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은데 스위스로님들이 축하서 불러주시고 친구들에게 저 일하고 있다고 대신 얘기해 주세요. 친구들아 이제 백수 생활 끝내고 내 일한다. 내 일한다 꼬. 내 일해. 이정의 내 일해. 노래 신청합니다. 나 이상하게 내 일해구나. 서울한테 사투리 쓰면 꼭 뒤에 저래 이상하게 올리더라. 그러니까. 근데 센스 최고다. 그러니까. 내 일한다고. 내 일한다. 내 일해. 내 일해. 이 노래 아시죠? 네네네. 내 일해. 할까요?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내 일해. 시작. 내게 헤어지잔 그 말도 내 일해. 미안하단 그 말도 내 일해. 오늘까지만 나를 위해서 좀 웃어줄래. 내게 힘이 든단 그 말도 내일해. 잘 지내란 그 말도 내일해. 마지막 부탁이야. 와 진짜 이정의 내일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스스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일단 문자 소개된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쏘고 일단 저희들은 광고를 먼저 듣고 올게요. 자, 우리 김병무님 문자 영호씨 볼까요? 스위스로 라이브 듣는 거 너무 좋아요. 한 달에 두 번 나오시겠다고 새끼 손가락 걸고 가세요. 와, 한 달에 두 번 진짜 우리 마라톤 회의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리 김건우님 문자도 볼까요? 아침에 스위스로 분들의 이 멋진 화음을 듣다니요. 근데 호주님 콩국물 많이 드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텀블러에 콩국물이에요? 우와, 콩국물 싸우고 싶었지만 저는 커피 싸왔습니다. 네. 콩국물은 아, 먹고 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하고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네. 네. 인사하면서 우리 또 다음 달 9월 달을 계약할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쉬어업 영철이랑 스위스로 오는 이제 샤라업 에러 에러 에러